오래전에 구약 성서를 영화한 엑소더스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우리나라에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의 영화 배우 이름을 하나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로 등장했던 또 잊어버렸죠? 찰스? 헬스턴? 네, 그분이지요. 그분이 그 영화를 찍고 난 다음에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특별히 모세의 역할을 하면서 그 자신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고백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 가운데 아주 장엄한 장면이, 물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그 장면도 훌륭하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육지같이 갈라지고 그로 가운데로 지나가는 그 유대민족의 출애굽의 행렬, 얼마나 장엄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영화를 찍었던 장소에 가보니까, 그 현장은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지만은 그 홍해의 도하 작전이라고 할까요? 그 간을 건너는 장면이 얼마나 장엄한지, 다른 장면 다 잃어버렸는데 그 장면만은 때때로 제 마음속에 신앙의 용기를 주는 그림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에 가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또 건너는 도하작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복궤를 이미 가지고 열두 제사장이 복궤를 메고, 이 제사장이 요단강 물에 무조건 발을 디디러 놓을 때에 요단강 물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장면도 유명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 거니? 그 요단강 물에 속에 있던 그돌 12개를 취해서 기름비를 삼으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도하 작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느냐 하는 그 기름비를 삼아서 알리도록 하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갈릴리 호수로 오고 가실 때에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 고기를 낮게 하시고 또 세금 낼 돈도 고기를 잡아가지고 입을 열어보니까 세금 낼 돈이 거기다 들어있었어요. 그런 기적들.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신앙의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행로의 여정에도 홍해가 가로놓일 때가 있고, 요단강이 가로놓일 때가 있고, 갈릴리 호수의 풍랑이 우리를 위협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의 고난의 강, 시련의 강을 어떻게 건너야 하느냐? 이걸 건널 때에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복지가 있는 것을 알고 이 고난의 강을 건너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6.25 동란 때에 북한 공산군이 다 밀려왔습니다. 낙동강에 이르렀을 때에 이 공산군은 낙동강 도하작전에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은 쫓겨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그 찰나에 인천의 상륙작전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북한에 있는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지금 고난의 강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시련의 강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이 홍해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지금 선량한 백성들이 땀 흘려서 수고한 데 비해서 일부 불의한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불의한 행위를 하고 선량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낙심과 좌절을 가져다 주는 것,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자기가 돈을 벌어서 땀을 흘려서 이윤을 낸 돈을 가지고 정치인들에게 뭐 이렇게 좀 정치비로 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돈을 우리 은행에서 돈을 가져다가 그것을 인심을 쓰면서 다 나눠줘가지고 이 모양이 되고 만들어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겠느냐 말이죠. 선량한 백성들 한 달에 150만 원, 200만 원의 그 노동의 대가를 그것도 지금 직장이 없어 안타까우는데 이게 무슨 인들입니까? 이게 도대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낙심이 되고 도무지 우리의 가치관이 흔들려지고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의 손목을 묶어놓는 것 같은 불안과 원망과 분노를 사기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이르러서 이 시련의 강을 어떻게 건너야 되느냐.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너희들이 행악을 해, 행악자들과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평을 말하고 속상해하고 분노하지 마라. 그건 내가 손해야. 하나님께서 다 그들은 다 들의 풀이 속히 베어져서 말라지는 것처럼 너희가 볼 것이고 채소같이 쇠잔해지는 것은 너희가 볼 것이야. 잠깐 동안을 잘 드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다 패망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다 이제 쇠잔해지고 말 것인데 그걸 바라보지 말고 날 봐. 공의와 정의와 선의 근원 되시는 나를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일을 행하라. 그럴 때에 평화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내 것이야, 내 것이야.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몇 가지 교훈을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이 성경 말씀대로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므로다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할지어다 그랬어요. 첫째로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뭐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 불의 아닐 행악자들이 아무리 잘못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우리를 불러놓으면 생기더라도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공연히 마음 아프고 걱정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꾸준하게 선을 행하라.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믿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 그리고 불의한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더 살아계시니까 나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선을 행하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의롭고 선하시고 진리신 하나님 공평하게 다 판단하십니다. 그런 거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꾸준하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십계명을 받게 될 때에 일시 모세가 행방불명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 우리를 인도하던 신이 어디에 가느냐 아론을 시켜가지고 가지고 나왔던 금덩어리를 다 녹아가지고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하면서 이 신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신이라고 우상숭배를 시작했거든요. 지금 모세는 시내산 정상에서 제1계명, 2계명을 쓰는 바로 첫 계명부터 지금 이 땅, 이 골짜기에서는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벌 하셔서 우상숭배하던 사람들이 다 금송아지를 섬기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병들어 죽고 뱀에 물려 죽고 큰 시련을 당해서 제2세들만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숭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냥 보시지 아니하고 다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먼 곳을 바라보는 것이지 주변 환경만 근시안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면서 나를 따라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려다. 눈물을 뿌리는 것 같은 눈물이 흘러나오는 시련 속에서도 씨앗을 뿌려 선한 씨앗을 뿌려 공의의 씨앗을 뿌려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에
소유를 너에게 주시리라 하시는 말씀. 마음에 침체되거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 시련의 강을 건너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30년대에 미국의 경제공황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그가 경제공황에서 은행의 문을 닫고 공장의 문을 닫고 대학의 문을 닫고 기업주들이 자살을 하고 폐허가 될 때에 얘기를 하기를 이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경제공황이 아니라 두려움 그 자체다. 두려움을 두려워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낙마하지 말아라. 동양기건 가운데 흑사병 때문에 5천 명이 죽었다면은 혹 흑사병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5만 명이 죽어간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사람들 저지른 하나님 다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만 바라보고 내가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게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바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을 심고 선을 행하라. 다 내가 심판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바이킹족이 북구라파를 점령하고 흥황할 때가 있었는데 덴마크죠. 그만해 전쟁에 패하고 완전히 타락해서 덴마크라는 지도가 이 지구상에 없어질 뻔했습니다. 그때의 정신적인 지도자 그룬누비가 나타나서 정치적인 혁신을 합시다. 경제적인 변혁을 일으킵시다. 기술의 혁명을 일으킵시다. 그렇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신을 고쳐자. 정신을 바로잡아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이 땅을 사랑하자고. 정신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덴마크 백성이 정신을 차리고 그러고서 땅을 사랑하고 기후가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농업을 잘하는 낙원이 됐습니다. 저는 덴마크에 찾아갔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것이 그룬누비의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룬누비의 높은 세운 그 그룬누비의 예배당에 이 덴마크를 구원한 정신적인 지도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 땅을 사랑하면서 가꾸자고 할 때에 덴마크 지구상의 낙원이 되었습니다. 고난의 강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시련의 강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거 살펴보지 마십시다. 공의 하나님이 살아계신을 믿고 선을 행하면서 고난의 강을 건널 때에 약속의 땅은 여러분의 것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용기를 가지고 전진하자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널 때에 용기를 가지고 그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도 복궤를 들고 물속에 먼저 빠져 들어가니까 홍해가 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용기를 가지고 전진했습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 선하게 사는 사람,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거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가장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고난이란 그 인간의 실력을 판가름하는 시금석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고난을 담대하게 용이 있게 짊어지고 나갔을 때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승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광림교회에서 일본에다가 신학교를 세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경에 국제복음신학교를 세워서 일본에는 아리가 목사님이라는 분이 교장이 되고 한국에는 제가 교장입니다. 한국의 교수가 한 대여섯 분이 가서 강의라고 하고 일본의 건실한 교수들이 강의를 합니다. 저는 이번에 교육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강의하기 위해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뭐 신학생은 많지는 않아요. 한 20명입니다. 일본 사람들입니다. 일본의 똑똑한 대학을 나온 착실한 청년들입니다.
통일교에 넘어갔던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는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 장학금을 우리 여선교회에서 보내줍니다. 이 일본 총로 20명을 목사를 만들면은 우리나라의 선교사 200명이 가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어떻게 진실하게 공부를 하는지 아리가 교장님이 제 강의를 그대로 앉아서 메모를 하면서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습니다. 근데 끝나고 나니까 제 강의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좌뇌는 과학적이고 심리적이고 계산적이고 컴퓨터적인 것은 좌뇌는 이제는 다 충실하게 세련되게 배웠는데 우뇌가 뒹굴러 있어. 용기라든지 신앙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선이라든지 무슨 이런 통찰력이라든지 이게 다 없으니까 이 좌뇌가 좌뇌는 가득 찼는데 가장 필요한 우뇌가 공부. 이 우뇌를 바로 세련시키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요. 그랬더니 이 가가와 이제 아리가 목사님이 요즘 일본에 그 방면에 대한 좋은 책이 나왔습니다. 책의 이름은 뇌뇌혁명이라는 책인데 의사 하루야마 시게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책이 요즘 300만 부, 400만 부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 그런 책이 있었던가요? 한번 서점에 나가 봅시다. 그게 끝난 다음에 서점에 가보니까 그 책이 쌓이는데 뭐 계속해서 팔려나갑니다. 그래 그 장문 달라고 사가지고 와서 보니까 제가 늘 얘기한 대로 좌뇌와 우뇌 얘기를 하는데 산업혁명 이후에 이성적이고 과학주 시대에 데칼트의 철학처럼 내가 생각하는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이 좌뇌는 놀랍게 발전시켰습니다만 오늘날의 사회가 있게 된 것은 좌뇌만이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것이 결국 가서는 자기 이기심이 되고 자기 중심이 되고 그리고서 공동체에 생활하지 못하는 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군 질병이 유발이 되어서 많은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은 좌뇌만을 발전시켰다. 그 책이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뇌는 보지 못하는 세계, 진리의 세계, 의로운 세계, 선한 세계, 가치의 세계, 용기의 세계, 비전의 세계를 개발해야 할 텐데 이것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기주의가 되고 그 다음에 질병에 앓고 행복감을 잃어버리고 있다. 좌뇌는 우뇌는 좌뇌보다도 10배의 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저는 얘기했어요. 최근에 신학 가운데 이 좌뇌와 우뇌에 대한 분석을 한 신학을 제가 얘기를 한 걸 그대로 의사가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우뇌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어떻게 우뇌가 활용하느냐? 첫째로는 늘 플러스의 발상을 하라. 적극적인 생각을 몸에 배도록 하라. 마이너스 생각하지 말고 플러스의 생각을 하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많이 해야만 우뇌가 발달됩니다. 우리 교회 목회 철학과 같지요. 두 번째로는 이 의사이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해야 근육운동을 해야 우뇌가 발달된다 그랬고 세 번째는 명상을 하라. 기도를 많이 하라 그랬어요. 기도 많이 하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뇌에 영향을 끼치는 식생활을 해라. 단백질이라든지 뇌에 해가 되는 음식을 먹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럴 때에 우뇌가 잘 발달이 돼가지고 좋은 분비물을 내고 호르몬을 생산하고 분비하고 마치 모르핀이와 같은 그런 좋은 무슨 약품이 이 우뇌에서 생산이 돼가지고 우리 건강을 돕고 문제 해결을 하고 적극적인 행복한 삶을 살게 한다. 그러므로 이 우뇌 활동을 잘할 때 그 사람은 성공을 하게 되고 우뇌를 발달시킨 사람은 좌뇌를 아무리 세상에 우수한 학문을 사람 한가도 10배나 더 큰일 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왜? 보이지 않은 세계를 보기 때문에 창조적인 인생을 살기 때문에 용기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진리의 삶을 살기 때문이라. 일본의 의사가 그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어떤 분 보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종교라고 하는 종자가 마루종자는 원래가 무슨 뜻이 있는 건 묶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두 개를 같이 묶는다는 뜻이 마루종자의 의미가 있고 종교라는 가라칠 교는 실상은 힘이라는 얘기입니다. 힘.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과 인간의 모든 지혜를 가서 묶어놓을 때에 놀라운 힘이 생겨서 고난을 이기고 문제 해결을 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서 갈 수 있다. 하나의 일본의 의사에 쓴 책이지만은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make sense, 일리가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것은 이미 좌뇌는 이미 세상에서 여러분의 시달들어 시달리고 있습니다. 좌뇌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용기를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잃어버리고 가치관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질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가지는 용기라고 하는 것은 좌뇌가 분명한 신앙의 대상을 잡고 비전을 가질 때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시련의 강을 건너고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고 가르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을 대담한 용기 아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소원을 이루라. 이 성경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다 소원이 있지요. 세상에 소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원이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네 소원을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내가 다 이루어줘. 오늘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소망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위가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뇌물을 주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그 외국 텔레비전에 보니까 함버 스캔들이라고 하는 한국 사람이 돈의 부정, 돈을 뇌물을 주고 한 사람들이 매번 얼굴이 나타나요. 부끄럽기 짝이 없는 기수입니다. 자기 돈도 아니고 우리의 돈 주머니에서 예금한 돈도 아니겠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이 한보 스캔들 때문에 한국의 신용도가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에게 내 소원 이루어달라고, 소원이 들라고, 대통령에게 소원 이루어달라고 암만 해봐도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내 소원을 내가 이루어주리라. 다른 방법 없어요. 보십시다. 북한 보십시다. 김일성이가 신처럼 군림해가지고 이 이데올로기만 믿으면 고깃국에 이 밥에다가 기와집에 살게 하겠다. 그것도 못해주는 적자가 무슨 소원이 이루어줍니까? 이데올로기가. 어느 잡지를 보니까 김정일이가 그 잡지 돈 얘기입니다. 김정은이가 스위스 홍콩은행과 스위스 은행 싱가포르 은행의 비밀 구좌에 적어도 10억 달러 내지 20억 달러를 얘기해 놓았다 그랬습니다. 저렇게 해서 식량 부족이 되고 어떻게 자기가 지도를 발휘할 때는 그 돈을 가지고 도망칠 텐데 그때는 붕괴될 게 아니냐. 아 그걸 갖다가 자기 정말로 공산주의 지도자라면 그걸 끄집어내다가 쌀싸서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사람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별수 여러분 다 똑같아요. 인간은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내 소원을 내가 내게 이루어주리라. 오늘 이것이 신앙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생각에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신앙은 여러분의 과학이 분석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키게 합니다. 신앙은 무한한 지성을 일으키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신앙은 고정관념을 깨는 다이너마이트 역할을 합니다. 신앙을 가질 때 두려움 없이 우주의 힘을 내 편에 서게 하고 우주의 힘을 나에게 플러스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세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소원을 이루라.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고 기다리라.
7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불의의 악을 행하는 사람, 불법을 행하는 사람, 거짓을 행하는 사람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그저 순간적으로 풀이 돋아났다가 말라 없어지는 것 같아. 그것만을 보고 그 제한된 그것만 보고 낙심하지 말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기다리라. 인내하며 기다리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참고 견디는 사람만이 승리하는 사람이고 인내력이 결핍된 사람은 실패의 최대 원인을 가진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묵묵히 참고 하나님의 최후의 판단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잠잠하며 기다리면서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은 간사한 사람입니다. 현대인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어서 아니 장자의 기업을 빼앗을 정도라면 이게 보통 영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징벌할 것 같은데 야곱이 결국 이스라엘이 돼서 이스라엘 나라의 명칭까지 그 사람 이름 따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거니? 이 사람은 쉽게 낙심하지 않았어요. 오래 참고 끈질기게 자기 소원을 위해서는 끈질기게 참고 오래 인내하고 나왔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젊은 직장에 있던 남자가 청년이 동료 아름다운 처녀를 사모했습니다. 짝사랑을 했습니다. 암만 프로포즈를 해도 그 여자는 본치만치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낙심이 돼서 짝사랑을 하면서 꼭 결혼하고 싶은데 그 처녀가 도무지 뭐 관심도 안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낙심이 돼서 일도 손에 제대로 안 잡히고 하니까 이 청년을 그만해 딴 데로 전근을 가게 됐습니다. 전근을 가서도 그 처녀에 대한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서 매일같이 편절합니다. 매일같이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같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얼마 동안을 편지하는 거니 1년 동안을 똑같은 편지를 했어요. 이 처녀가 이 끈질긴 한 청년의 구원에 대해서 감탄을 했어요. 이만한 인내를 가지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 내 걸 모든 걸 맡겨도 아마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종당에는 결혼을 했는데 그 인내력 때문에 드디어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끈질긴 인내력,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참고 기다리십시다. 제가 어저께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서 목회하고 있는 지 목사님이라는 선교사가 제 방에 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수만 명의 필리핀, 네팔, 뭐 파키스탄 여러 나라의 젊은 노동자들이 외국 노동자들이 와 있죠. 다 대학 출신입니다. 돈 벌기 왔지요. 그래 와서 무슨 기계를 뭐 기계를 만져보았습니까? 농사하던 사람들. 그래 기계를 다시다가 말이야. 손목이 잘려져 나가고 손가락이 잘려져 나가고 근데 그 사람들이면 산업보험제를 재보험을 들고 가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아 이 손이 보배인데 이게 잘려져 나가는데 이 무슨 보상도 받지 못하고 그대로 손만 잘라가지고 고국에 돌아간다 이 얘기입니다. 돌아가서는 뭐라고 하는 거니 한국은 틀렸단 말이에요. 반항도 일으킨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그래서 아주 잔한 잔한 데가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서는 필리핀에 돌아가서는 네팔에 돌아가서는 한국 선교사들에게까지라도 반항운동 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 손가락 잘린 사람이 오고 가는데 거기서 우리가 좀 치료비를 도와준 적도 있습니다. 헌금도 우리 연회에서 또 총회에서 제가 감독으로 있을 때 해준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고마워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오지랄 데가 없으니까 교회에 모여서 밥도 해주고 치료도 해주고 하는 선교사가 한 분이에요. 감리교 선교사인데 대학원을 나오고 잘생긴 내 부인은 연세대학교를 나왔어요. 간호사예요. 그래서 그 예배당 일부에다가 치료지를 만들어 놓고 오는 사람에게 치료를 해주면서 같이 밥을 먹고 거기서 같이 자는데 누가 지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 전세에 들었던 돈
뭐 3천만 원인가 그걸 빼가지고 그냥 이렇게 조립식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있는데 이제 다 나가서 돈이 몇백만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내가 소식을 듣고 그러면 빨리 땅이라도 하나 장만해서 어떻게 그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서 목회를 하도록 하십시다. 그랬더니 어저께 찾아왔어요. 와서 성남에 땅이 있는데 이것을 땅을 사서 조립실에 지어가지고 이 목회가 해야 되겠다. 그러냐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허신한 헌금 가운데 1억 원을 내가 도와줄 테니까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지시오. 그리고 불쌍한 외국인 노동자 도와주세요. 당신들이 아버지 어머니 역할 좀 해주세요. 불쌍한 외국인 노동자들. 그래서 그분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 어려운인데 자녀는 몇이나 돼요? 자녀 셋인데 그리고 어떻게 학교 보내고 고등학교 보낼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보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서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외국 노동자를 돌보는데 돈은 없고. 그랬더니 그 아들이 고등학교도 못 들어간 그 아들이 검정고시를 쳐서 이번에 연세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고맙구려. 하나님이도 웃었구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도 안을 거두리로다. 손을 해가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매 거두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시면서 용기 있게 선을 행하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오늘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불의를 행하고 행악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좌절할 때가 많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자는 저 풀과 같이 시들어 없어질 것이니 나를 바라보고 선을 행하면서 잠잠하며 기다리면서 용기 있게 살아가라고 하신 시련의 강을 건너라고 명령하신 이 말씀을 믿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약속의 땅 적과 군인 땅 우리의 것으로 약속해 주소사오니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